일생은 역시 이렇게 해야 멋있지. 안녕 친구들, 일색이 온 걸 환영해. 탐험할 준비 됐어? 출발! 오늘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나 볼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흔든 것은? A. 빗발. B. 종려나무 가지. C. 손. D. 사인북. 맞아! 정답은 B. 종려나무 가지야.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상징으로 왕이 왕국에 돌아올 때 백성들이 흔들었어. 흔들 때 시편 118장 25절의 문구를 외치기도 했어. 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히브리어로 하면 호산나야. 다음 질문.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타신 것은? A. 리무진. B. 말. C. 나귀. D. 헬리콥터. 정답은 C. 나귀였어. 안녕, 난 조이야. 이번 여행도 같이 와줘서 고마워. 진짜 슈퍼스타란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봤지? 그리고 나귀를 타면 안 돼. 왕이라면 말을 타야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멋진 말을 타고 전사 같은 왕의 모습으로 등장하실 거라 생각했지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 이건 스가랴의 예언 그대로였어. 예루살렘 백성아, 즐거이 외쳐라.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신다. 이것은 예수님이 싸우는 전사 같은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의 겸손한 종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의미지. 우와, 인상적이고 중요해 보인다. 배신당하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셔. 이 만찬은 그날 이후 지금까지 교회에서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어.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벽화는 3세기에 그려진 것으로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기독교인들을 그리고 있어. 식사를 시작하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 원래는 낮은 신분의 하인들이 하는 일이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자 크리스가 혼란스러워했던 거 기억하지? 예수님은 곧 왕이 될 거야. 이미 슈퍼스타라고. 내 말은 누구든 예수님이 위대한 걸 알 수 있어. 그런데 그런 분이 저기서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다니. 예수님은 명확한 의도가 있으셨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면서 그의 죽음을 준비했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보여주신 거야.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며 주님이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의기양양한 입성부터 성전 안에서 보여주신 권위, 그리고 베다니에서 향유를 씻김 받으실 때까지 줄곧 자신의 왕되심을 보여주셨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대함이란 모두의 종이 되는 것임을 보여주셨어. 오늘의 슈퍼구절은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끝날 시간이야. 섬기느냐 섬김을 받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로키스타 위로 높이 가자.